성우 씨가 절 다시 살아가게 해주세요.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? 돈으론 안 돼. 목소리가 참 예쁘네. 성우 씨가 절 다시 살아가게 해주세요. 좋아. 대가는 소원에 상응하는 거 알고 있지? 뭘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? 돈으론 안 돼. 목소리가 참 예쁘네. 선미야. 미안해, 선미야. 진짜 소원이 이루어졌어? 내가 잠깐 돌았나 봐. 어떻게 너한테 잘못했어. 헤어지자고 한 것도, 너한테 상처 주는 말 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. 그러니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? 사준 가방이나 옷 다 내놓으라고? 이런 병신 새끼야. 살다 행시 면접에서 떨어지는 찐따는 또 처음이다. 2차 붙었다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더니 허세는. 왔어?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죽여버린다. 돌아온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진 거였어? 뭔 소리. 아이씨, 이 돈이. 성우 씨, 우리가 7년 동안 한 게 뭐였을까? 나는 내가 진짜 뭐 대단한 걸 한 줄 알았거든? 나 진짜 성우 씨 아니면 죽을 것 같고. 내가 시험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졌어? 왜 그래 진짜 짜증나게. 너 그리고 사람 핸드폰은 왜 몰래 보냐? 성우 씨가 절 다시 사랑하게 해주세요. 네 목소리를 대가로 받을래. 선미 씨 꿈이잖아요. 그 목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들려주는 거, 그게 선미 씨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꿈 아니었어요? 선미 씨 목소리 다시 듣고 저 선미 씨한테 반했거든요. 어디서부터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?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사랑받길 바랬던 순간? 아니면 그걸 위해 내가 날 포기해버린 순간?